눈을 떠보니 여러분은 작고 어두운 방에서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함께 있지 않네요. 빗속에 함께 산책을 나간 것은 기억이 난데 말이에요. 납치당한 것 같군요. 이제 탈출해야 합니다. 탈출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 각 문제마다 10초씩 생각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준비됐나요? 우선 이 수갑부터 푸는 게 어떨까요? 뒤를 돌아보니 벽에 있는 세 개의 버튼이 보입니다. 빨간색 버튼, 노란색 버튼, 녹색 버튼. 이 중 하나가 여러분을 풀어줄 거예요. 하지만 버튼을 잘못 선택하면 사이렌이 울릴 겁니다. 하지만 운이 좋네요. 벽에 TDUNORTEB라고 쓰인 메모가 있어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결정하세요. 글자를 제대로 배열하면 빨간 버튼이 나옵니다. 오직 한 버튼만이 해제하고 다른 두 개는 함정이므로 이것이 여러분을 풀어줄 버튼일 겁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자 수갑이 풀립니다. 휴,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동생을 찾아서 풀어주고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문이 세 개 있어서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기 위해 P4를 통해 살펴봅니다. 한문 뒤에서 많은 작은 로봇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문 뒤쪽엔 불이 난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 뒤엔 완전히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사하려면 어느 문을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문입니다. 비록 로봇들이 있지만 매우 작아서 많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불이나 물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로봇들은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첫 번째 로봇에 있는 거대한 빨간 버튼을 밟자 로봇이 꺼집니다. 두 번째 로봇을 발로 힘껏 찾아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납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이미 방 밖으로 나왔고 안전하게 다친 곳도 없습니다. 성공! 하지만 로봇이 여러분을 납치한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으면 어떡하죠? 서둘러야 해요. 복도를 건너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다시 세 개의 문이 있고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정의합니다. 10초 동안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세 번째 문입니다. 문에 빨간 손가락 자국이 있어요. 여동생이 탈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게 분명해요. 그 문에 들어서자 좁은 복도가 있습니다. 여기 얼룩이 있는 걸 볼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20분 정도 계속 달립니다. 계속 모퉁이를 돌면서요. 어지러워지지만 여전히 이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5분 후 다시 한번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금속성 문과 충돌합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겨 있어요. 작은 화면에 암호를 묻는 빨간색 불빛이 나타납니다. 아래에는 암호 힌트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암호를 풀 수 있나요? 17개의 빈칸이 있어요. 숫자를 천천히 크게 읽고 나서 답을 알게 됩니다. 2를 입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4를 3번 입력합니다. 6을 5번, 8을 7번. 불빛이 녹색으로 바뀌고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길고 우울한 금속 복도에 있어요. 도망치고 싶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최대한 조심하고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문 앞에 서 있는 거대하고 음침한 남자와 마주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바로 그 자리에 얼어버렸어요. 그는 분명히 여러분을 봤어요. 그가 여러분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거나 의식을 잃도록 때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는 어디 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말합니다. 동생을 찾고 싶어요. 17살이요. 금발머리에 아, 동생을 봤어요. 라고 남자는 말합니다. 동생은 이 방에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나를 무시하고
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수수께끼 하나를 풀면 풀어줄게요. 여러분은 크게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만 끄덕여서 답합니다. 1분에 한 번, 한순간에 두 번, 그러나 천년에 하나도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우 시적인 수수께끼지만 꽤 간단합니다. M이라는 글자예요. 남자는 웃으면서 옆으로 비키면서 여러분을 보내줍니다. 여러분은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마침내 동생을 찾았어요. 팔과 다리가 묶여있고 입마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자 동생이 두 명 더 있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또 하나의 함정입니다. 이제 누가 진짜 동생인지 결정해야 하고 만일 엉뚱한 사람을 건드리면 사이렌이 울릴 겁니다. 진짜 여동생을 선택할 수 있나요? 동생이 납치되기 전 여러분은 빗속에 함께 있었어요. 마스카라가 번진 게 여러분의 동생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면서 그녀의 얼굴에 보이는 안도의 표정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동생의 손과 다리를 풀어주고 입마개를 빼고 동생을 안아줍니다. 동생과 손을 잡고 함께 방을 나갑니다. 하지만 여기 수수께끼 남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동생과 함께 풀 수 있으니까 더 쉬울 거예요. 준비됐나요? 내게서 홀을 가져가도 여전히 싸움이 남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동생은 홀썸이라고 대답합니다. 남자는 다시 웃으면서 여러분을 보내줍니다. 이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네요. 무작위로 방향을 틀다가 결국엔 건물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30분 동안 헤맨 후에 원을 그리며 돌아다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길을 잃었고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앞에 세 방향에서 남자가 한 명씩 나타납니다. 그 중 한 남자는 자신도 납치되었다가 탈출했으며 여러분에게 출구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남자는 여러분을 납치범들에게 다시 데려갈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 남자가 팔에 있던 수갑 때문에 멍이 든 걸 눈치채고 그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동생을 보니 동생도 이미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남자 중 하나를 향해 걸어가는 척하다가 그들을 때려 눕힙니다. 남자는 여러분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모퉁이를 돌고 또 돈 후에 다시 미로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출구를 알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지만 바로 그때 거대한 금속문에 부딪힙니다. 암호를 입력해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네요. 또 힌트가 있어요.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월 5일, 10월 1일, 4월 2일, 11월 4일. 그래서 그 남자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암호를 풀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풀 수 있나요? 3월 5일은 3월의 다섯 번째 글자를 뜻하는데 H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의 첫 글자는 O이고 4월의 두 번째 글자는 P고 11월의 네 번째 글자는 E입니다. 암호는 Hope입니다. 암호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어요. 참 잘했어요.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고 여러분은 무거운 문을 당겨 엽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다시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른 아침이군요. 밤새도록 안에서 시간을 보냈네요. 잠깐만요. 들려요? 발소리요. 누군가 여러분을 쫓고 있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는 어두운 숲, 직진하면 도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요?
당연히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곧장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도망가세요!